네, 경기 전반에는 뭐 조금 우리 플레이를 좀 하지 못했던 점은 있었으나 후반에 들어가면서 이제 경기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우리 경기를 충분히 했는데 마무리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. 항상 공격을 하면서도 저희가 마무리를 못하면은 상대에 또 찬스를 내주기는 게 축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뭐 수비 부분의 실수가 아마 페널티킥을 줘서 그게 아마 패배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오늘 뭐 충분히 전반에는 저희가 변칙적인 투 스트라이커 스타일로 섰기 때문에 역할도 충분히 잘해준 것 같고 후반에도 왼쪽 윙포도 내려오면서도 자기 역할은 충분히 잘해 좋았고 아마 공격하는 부분에서 상대가 좀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뭐 컨디션 체크를 계속 코트 격리 파드에서 할때 체크를 했고요. 몸 상태들을 다뭐 좋다고 했고, 그래서 오늘 경기를 늘수 있었고, 뭐 조영우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전략적으로 또 후반에 또 승부를 보일 생각으로 또 후반에 또 기용을 하게 되었습니다. 강원이 후반에 좀 내려앉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후반에 좀 많이 좀 뒤에서 이제 좀 내려앉아서 밀집 대응을 좀 쓰다 보니까. 그걸 뚫는데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고요. 그런 부분 조금 더 세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, 세트피스 찬스가 좀 났었는데, 그 부분에 연습을 좀 많이 했었는데, 오늘 좀 좋은 찬스를 살리지 못한 부분도 조금 아쉬웠고요.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중거리 슈팅이라든지, 좀 다변화를 더 가져가야 될 것, 공격하는 부분에 더 다변화를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.